안녕하세요. 국악 난타 선생님 조인정입니다. 오늘은 난타의 기본 타법을 배워보고 국악 노래 아리수 뱃노래라는 노래에 맞춰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꿀사과, 수박, 피자 먹자 기본 타법을 배웠었죠. 자, 먼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꿀사과, 북치기, 해치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몸은 좌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이렇게 북을 두 개로 했는데 이거 북을 하나로 하셔서 좌우로 연주하셔도 돼요. 자, 저는 오른쪽, 왼쪽 이거를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개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꿀사과 할 때 첫 박자만 쳐보도록 할게요. 꿀 할 때 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시작! 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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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기, 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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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사과. 자, 지금 북치기와 태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왼손을 왔다 갔다 따로 치기가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홀수다 보니까 아레랄 그다음에 에라레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레랄 에라레 꿀사과 꿀사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꿀사과 꿀사과.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양손이 잘 돼요 하는 사람은 아레랄 에라레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시작! 자, 양손으로 덩으로 치셔도 되고 아레랄 에라레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박. 자, 첫 박자만 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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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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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자, 그 다음에 양손으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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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게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이 잘 안 돼요 하면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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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이렇게 하시고 양손이 돼요 하면 따로따로 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수박. 자, 마지막 피자 먹자. 피자 먹자는 네 박자죠. 자, 피자 먹자 마찬가지로 피 할 때 첫 박자 북치기, 태치기 그 다음에 양손으로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피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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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치기 피자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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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먹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손이 잘 안 돼요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아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호흡법을 배웠고 그거를 따라서 첫 박자 치기, 북치기, 태치기 그 다음에 호흡하면서 양손으로 분할해서 치기 그 다음에 양손 왔다 갔다 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기차놀이 장단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수박과 피자 먹자 두 호흡을 섞어서 연주하는 거예요. 자, 몸은
여덟 박자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이걸로 그냥 계속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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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호흡을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조금 빨리 연주한다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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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할 거니까 천천히 네 박자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양손을 같이 덤으로 칠 거예요. 피자 먹자 얌얌얌얌. 자, 요 리듬으로 치겠습니다. 피자 먹자 얌얌얌얌. 자, 그다음 태치기로 피자 먹자 얌얌얌얌. 다시 북치기로 피자 먹자 얌얌얌얌. 피자 요때 제일 처음 여기 태치기는 전체적으로 약하게 치니까 첫 박자를 세게 칠 필요는 없고요. 처음에 피자 먹자 얌얌얌얌 할 때 첫 박자를 세게 쳐주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피자 먹자 얌얌얌얌. 피자 먹자 얌얌얌얌. 자, 이렇게 두 번을 쳤죠. 자 그러면 요거를 또 잘라요. 자 자르면 이 두 번 쳤던 게 네 번으로 늘어나겠죠. 피자 먹자 딱딱딱딱 피자 먹자 딱딱딱딱 피자 먹자 딱딱딱딱 피자 먹자 딱딱딱딱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다음에 수박으로 자를 거예요. 자, 아까 지금 딴딴딴딴 네 박자였던 거를 또 반으로 두 개로 자르면 여덟 번이 되겠죠. 그래서 수박 딱딱 수박 딱딱 수박 딱딱 수 이거 여덟 번 쳐주시면 돼요. 자, 이때 몸은 수박 딱딱 이렇게 하면은 몸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몸의 흐름대로 수박 둘 수박으로 변하면서 두 박자로 몸을도 같이 변하시면 돼요. 하나, 둘, 시작.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16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6번을 계속 이것만 치다 보면 좀 식상하기도 하고 중간에 헷갈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8번 치고 그 다음에 부채꼴 치기를 할 거예요.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6번을 치고 부채꼴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모양을 보면 둥, 딱, 딱, 딱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서 만나죠. 둥, 딱, 딱, 딱 이렇게. 자, 여기 하나로 보여주면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두 개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처음에는 1번부터 쭉 해서 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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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까지만 할게요. 16번 너무 길기 때문에 8번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얌얌얌얌부터 궁딱 궁딱까지 했었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올 때는
부채꼴을 쳐줄 거예요. 아까 8번 군딱을 쳤던 부분에서 6번 군딱을 치고 부채꼴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채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채꼴.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요거보다 연주가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자, 아래라래라를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래라래라, 부채꼴. 아래라래라, 부채꼴. 아래라래라. 자, 이렇게 연주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 부채꼴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아래라래라리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래라래라 아까 이 연습이 잘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주를 처음부터 할 때는 아까 피자 먹자 냠냠냠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쭉 연결할 때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피자 먹자 냠냠냠냠 다 자, 원래대로 합쳐서 할 때는 수박, 수박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해볼게요. 호흡을 수박으로. 하나, 둘, 시작! 태치기가 익숙해졌다 할 경우는 북치기와 태치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거기 쳤던 거를 조금 변환해 볼게요. 피자 먹자 냠냠냠냠 피자 먹자 냠냠냠냠 이렇게 칠 수 있어요. 둥둥둥둥둥둥둥둥 딱 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연주하면 아까 북치기만 하고 태치기만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장단이 멋있어졌죠. 자, 그 다음 아까 피자 먹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둥둥둥둥 딱 둥둥둥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박은 조금 어렵긴 해요. 이렇게 하게 되죠. 아까는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건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시작!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중간에 제가 두 번, 네 번, 여덟 번 이렇게 하지 않고 두 번, 두 번, 네 번, 여덟 번 이렇게 갔었죠. 자, 요거는 개수는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하는 거고, 보통 처음에 한 번만 치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두 번, 뭐 네 번, 여덟 번 이렇게 보통 구성해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거를 붙이기만 하고 태치기만 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요. 조금 손이 된다 하면 아까 붙이기와 태치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연주하시면 조금 더 소리가 세련된 소리가 날 수 있어요. 이 안에 아리수 노래에 맞춰서 난타 연주를 할 거예요. 원래 아리수 이 노래는 뱃노래예요. 뱃노래를 자 이게 노래를 변형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자 이거는 원래는 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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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박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선택한 거는 중하고 딱하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쉽게 할 수 있어서 이 노래를 한번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전주가 나올 때는 뒤로 돌아서 시작할 거예요. 뒤로 돌아서 단단 단단 단다 다다다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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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다단따 점프하면서 도르세요. 딴딴 딴따다다단 이렇게 모아주고 노를 저을 거예요.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뱃놀이 가는 사람 흥겨워라.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뱃놀이 가는 사람 흥겨워라. 자 그 다음에 1, 2, 3, 4 모듬을 나눠주시면 좋아요. 지금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혼자 할 건데 1모듬이 4번을 치고 자, 그 다음 2모듬이 약간 입장하듯이 소리가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모듬이 합쳐지고 4모듬이 합쳐지면 전주가 끝나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모듬 자, 2모듬이 입장했어요. 2모듬 합쳐지고 소리가 그 다음에 3모듬까지 합쳐지고 그 다음에 4모듬까지 합쳐지고 자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1절 한번 해볼게요. 아리수 맑은 물에 배를 띄워 텅 텅 또 감고 텅 그 다음에 텅 어깨 만세 이렇게 할 거예요. 더 어깨 만세 어깨 만세 딴따단딴 딴따다 물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더 어깨 만세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하니까 바다도 이제 바다나 강도 출렁거리지만 이렇게 바람도 불죠. 바람 불고 딱딱딱딱 자 그 다음에 강바람을 표현해 줄 거예요. 하나, 오른손, 왼손, 돌리고, 왼손, 오른손, 돌리고, 그 다음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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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덩,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그 다음에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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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덩, 이거는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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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래 어기 자 왼쪽으로 어기야 디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1절이 끝나요. 그러면 어기여차 어기여차 하면 나오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모듬이 앉아있죠. 그럼 1번 모듬이 어기여차 살짝 숨어요. 그럼 여기 2번 모듬 사람이 어기여차 또 3번 어기여차 또 4번 그 다음에 1, 2, 3, 4 다 앉았으면 그 다음에는 1번 노저우면서 일어나고 자 여기 2번 사람이 2번 노저우면서 일어나고 또 3번 사람이 3번 일어나고 4번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기야디어 어기야디어 할 때는 자 이제 짝꿍을 한번 하세요. 제가 만약에 1모듬인데 1모듬 옆에 2모듬 있죠. 그러면 2모듬 사람하고 마주보고 아까는 그냥 오른쪽 왼쪽 1절은 이렇게 했죠. 2절은 짝꿍을 보고 어기야 디어 어기야 디어
짝꿍 보고, 짝꿍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손 가슴에, 자, 왼손은 뒤에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다른 모듬은 이렇게 호흡을 해주시고, 자, 한쪽 모듬부터 돌 거예요. 자, 1번 모듬 돌고 호흡, 호흡. 자, 그 다음 2번 모듬이다. 그러면 2번 모듬 돌고 호흡, 호흡. 자, 제가 3번이에요. 3번 모듬 돌고 호흡, 호흡. 자, 그 다음 4번 모듬. 4번 모듬 돌고, 그 다음에 4번 모듬까지 돌았을 때는 1, 2, 3, 4가 모두 우리의 꿈 펼쳐보세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이쪽 손부터 했는데, 오른손부터 하셔도 돼요. 우리의 꿈 펼쳐보세. 딱, 딱. 어디야, 디어? 어디야, 디어? 아래, 아래. 양양. 어디야, 디어? 어기야 디어 어기여차 어기여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에 돌아주시면 돼요.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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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하셔도 되고 한 바퀴 돌으셔도 돼요. 따다다다 따다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돌고
3번 구름 하나 되어 4번 구름 우리의 꿈 펼쳐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